어머니는 그냥 뭐 자식이 하는 일이니까 항상 그 있는데 물 떠놓고 거기서 아 기도드리는 새벽에 아.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그 어머니 마음이야. 말은 못 하고 네가 가는 길인데 뭐 그래서 어머니가 참 해뜰 날로 이제 예. 서울로 상경을 하시죠. 이제 모시고 와갖고 그 둘이 둘이 방에서 이제 자취는 이제 어머니 덕으로 그래서 어느 날 그래 길겠다. 내가 지방 가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급히 연락이 왔어요. 네.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한양대 대학병원에 계신다고. 아, 너무 놀라죠. 교수님 지병인 담석증이 심했어. 네. 밤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그 벽에 핏자국 한 거 손으로 긁어서 고통 때문에. 그 이제 참 그 그런 아픔을 보고도 뭐 병원에 간다는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근데 멀쩡해. 그 다음 날은 아 또 그래. 고통이. 그 담석이 한번 이 부대끼면 죽는데. 네. 그러다 또 멀쩡하대. 멀쩡해. 그래서 잠깐 잊어버리고 이제 지냈던 모양에 내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난 지방에서 급히 상경을 했지. 갔더니. 수술을 예정을 하고 이제 예, 저거 예. 하는데 하도 바쁘게 그때 다닐 때라 어머니 얼굴만 잠깐 보지 집에다가 캐질이 바빠서 마음이 있어도 우선 어떻게 해 너무 바쁘니까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어머니 팔이 팔이 아니라 무슨 뼈다구만 이렇게 있는 거야 아유, 알겠어 근데 그냥 봤지 미처 팔도 못 본 거야. 가만히 있어 봐봐. 이게 어머니가 오늘 살지 내일 살지 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 이 팔에다가 이때까지 금반지 하나 끼어본 거 못 보고 금팔찌 하나 끼어본 것도 못 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시계는 고사하고. 그래서 내 정신이 아니고 밤에 불떡 일어나가지고 한양대 병원에 걸어서 쫙 내려가 갔어요. 그 금방이 큰 게 하나 있더라고. 가서 막 금반지도 챙기고 팔찌도 하나 챙기고 시계도 하나 이렇게 챙기고 가지고 가져와서 이렇게 끼워놓으니까 이게 뼈다구에다가 끼우는 거지 뭘. 볼 수가 없어. 시계가 시계줄이 여기 밑에 이렇게 젖어 있고요. 그때 어머니를 껴안고 얼마나 내가 통곡을 하고 불효자식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죄송하다고 어머니. 내가 어떻게든지 어머니 수술 성공해서 건강한 어머니로 퇴원을 시킬 테니까 조금 기다려요.